간단하게 볶음밥 만들어 먹을 거예요. 요즘에 채소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오랜만에 사가지고 볶음밥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. 어디서 먹을 거야? 다 끓이지 않았어? 안 준다. 이봐, 고마워. 달리려고 한 거 아니야? 몰라. 마루. 앞으로 앉아. 아니 그러면. 밥은 두 번 먹는데 밥. 아 진짜? 아니 원래 자유음식이라면 자유. 바로 쉬고 있어. 아 같이는 못 찍는 거구나. 언니랑 마루는 갔고 이제 저녁 먹으려고. 지금은 6시 42분이고 오늘은 이탁 안심으로 집에서 닭강정 만들 거예요. 이제 양념장 만들 건데 오늘도 이 무화당 고추장 사용할 건데요. 제가 이 영상에서 이 무화당 고추장 보여드릴 때마다 왜 이 고추장을 사용하는지 여쭤보시더라고요. 저희가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파는 고추장은 생각보다 밀가루랑 설탕이 많이 들어가거든요. 근데 이 무화당 고추장은 무고 알룰로스가 들어가 있고 저당질의 국산 콩 메주가루를 사용한 제품이어서 저는 다이어트 시작한 이후로는 이거를 사는데 이게 한 통에 저는 12,500원으로 마켓컬리에 항상 구매하는데 사실 한 통 사놓으면 되게 오래 먹거든요. 그래서 이거 한 통씩 사놓고 먹고 있어요. 닭강정 소스 만들어 볼게요.
튀김옷은 전분 가루를 사용해도 되지만 저는 집에 있던 아몬드 가루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. 먹다 보니까 제 입맛에는 좀 짜서 고추장이나 간장을 조금씩 더 줄여도 될 것 같아요. 이거 지난번에 제가 만든 팥잼, 팥스프레드예요.
단무지도 가져왔습니다. 오늘 저녁은 만들기 귀찮아서 샐러드랑 요거트 사왔어요. 이거 먹으려고요.
배가 안 불러서 요거 두유 그린 요거트도 먹으려고요. 원래 내일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 먹어야겠어. 안녕. Seen a lot of change, been through a lot of pain.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. But all will be okay, I move on each and every day. The past is where it stays, way back a year ago. I'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. I thought I would never